안녕하십니까. 낭만수선 김실장입니다. 오늘은 기장수선, 우리가 바지 기장수선을 할때 이것 모르면은 큰일 납니다. 그 큰일 나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바지 기장수선을 할 때는요, 여러분들 저 수선집에서도 항상 생각하는 것이 기장을 좀 소홀하는 편이 있습니다. 근데 기장을 소홀하게 하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기장이에요. 그래서 기장을 잘해줘야지 그 다음 품목들이 더큰 수선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장은 꼭 잘해준다고 생각하고 반듯하게 정확하게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장 수선할 때좀 위험한 요소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바지가 길이가 짝짝일 때입니다. 짝짝일 때 길이가 맞지 않은 거. 근데 우리 고객들은 전부 바지가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해, 길이가 같다고. 근데 우리가 수선을 할때이 길이가 같다고 가정하고 수선을 하게 되면은 짝짝이로 나온 제품은 또 짝짝이가 됩니다. 그래서 바지 길이를 줄일 때 반드시 양쪽 다리 길이가 맞는지 확인하고 줄이셔야 우리가 욕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지 길이를 항상 한쪽에 뭐 5cm 줄인다 그러면은 다른 쪽에 또 5cm 줄이면은 큰일 납니다. 그거는 우리가 재단할 때부터 위에서부터 바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길이를 한번 맞춰보고, 그 다음에 한쪽은 5cm이고 한쪽은 3cm가 줄더라도 그래도 길이를 한쪽 길이에 똑같이 맞춰주는 게 그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바지 기장 수선할 때그점꼭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지 길이는 항상 완벽하게 길이가 같지 않다라는 걸 항상 전제로 하고, 바지를 허리 부분에서 다리통을 맞추어서, 기장을 맞추어서, 그래서 수선을 해야 정확하게 수선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손님은 수선점에서 사장님이 잘못 수선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음부터 손님으로 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고객하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오해가 무엇이냐 하면은 손님이 왔습니다. 근데 손님이 몇 센치 기장을 몇 센치 줄여달라고 얘기했어요. 5cm 줄여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5cm 줄여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수선을 해줬어요. 근데 막상 고객이 입어보니까 이 길이가 뭐 길다, 짧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고객 입장에서는 우리 수선점을 그 수선점에 일하시는 분을 잘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수선 잘못했다고 다시 수선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뭐 허다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렇지,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기장을 손님한테 직접 입혀보고, 바지를 입혀보고 우리가 직접 측정을 해주고 그렇게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손님이 접어서 왔다, 아니면 손님이 그냥 허리에서 기장까지 길이 재서 그 얼마로 해달라고, 대충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절대 그 말에 따르지 마십시오. 저희는 무조건 일단 탈의실로 가서 옷을 갈아입고 우리가 직접 재어줬는 그 길이만 생각을 하지, 아닌 거는 그렇게 우리가 잘못이 오히려 우리가 덮었을 수가 있어요. 잘못을 우리가 잘못 안 했는데 덮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손님이 오면은요, 측정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바지를 탈의실에서 갈아입고 나오면은 그러면은 즉시 이제 어디에 걸치십니까? 바지를 평상시에 걸치는 부분이 어딥니까? 확인을 하고 우리가 피팅을 해줘야 됩니다. 길이를. 그래서 원하는 길이를 주고 나서 이거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손님이 아, 좀 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더 내려가지고 접어주면 되고, 이렇게 길이를 서로 맞춰주는 그런 작업이 꼭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 작업들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바지를 평상시 잘 입는 바지를 하나 갖고 오고, 그리고 수선할 바지를 갖고 왔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손님이 지금 평상시에 요잘 맞는 길이가 이게 변본이니까 요대로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막상 이 바지에 미디 허리에서 그 엉덩이 아래에 있는 미디, 다리 시작되는 가랑이 그쯤, 그 길이가 전부 다 옷마다 다르잖아요.
곳마다 다른데 길이를 옆 기장에 맞춰서 똑같이 해준다 하들 해줬으면은 그러면은 입었을 때 우리가 그 미디 차이에 따라 가지고 다른 위치에 바지 기장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맞춰줘도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걸 뭐 견본하고 똑같이 맞춰줬는데도 고객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입혀보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맡기러 오면서 이거 입기 싫다는 식으로 막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다짐을 받습니다. 이거 이렇게 줄여가지고 길이가 안 맞으면은 다음에 재수선을 의뢰했을 때는 추가 비용이 듭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어떤 분들은 그 탈의실 바로 가서 입고 나와가지고 정확히 재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응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지 기장 수선할 때는요, 옷이 바지 길이가 양쪽이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길이를 측정을 맞춰 가지고 줄여야 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꼭 손님을 입혀보는 겁니다. 옷을 입혀보되 손님이 원하는 길이까지 잘 접어주고 확인까지 하고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견본이고 집에서 재오고 이런 것들 다 사이즈가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집에서 재오면은 본인 고객이 어떤 높이에서 어떻게 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평상시에 걸치는 부분에 안 걸쳐놓고 고개를 숙여서 접다 보면은 이 바지가 더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입혀보라. 이걸 항상 강조합니다. 그리고 수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장이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우리 수선하시는 분들도 사소하다 생각할지라도 기장 수선을 사소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장 수선은 손님과의 첫 만남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 관계를 손님과 사업주,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과의 관계를 오랫동안 지속시킬 수 있는 그런 시험대라고 해야 되나? 시험 삼아서 우리한테 맡겨가지고 평가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기장을 잘해주면요, 아, 이 집 박음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잘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좀 내용을 더 덧붙이자면은 기장 수선을 할 때, 바지 기장 수선을 하든 상의의 팔 기장 수선을 하든 뭐 총 기장, 요 상의 기장을 수선하든 모든 기장 수선을 할 때는요, 항상 길이만 보지 마십시오. 길이만. 그리고 손님은 기장 줄이러 왔습니다 얘기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기장만 보지 말고 통도 같이 봐줍니다. 통도. 기장이 넓을 때는 짧게 입으면은 통이 짤막해 보여서 보기가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이 넓은 옷일 경우에는 기장을 좀 짧게 한다 하면은 통도 같이 줄여줘야지 좀 자연스럽게 길이가 밸런스가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통도 같이 줄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잘하는 수선집은 딴 거 없습니다. 손님이 시키는 대로 수선하는 것이 아니고 수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서 체크하고, 체크할 건 체크하고, 그리고 확인됐으면 그대로 작업을 실행하면 크게 문제될 이유가 없습니다. 싸울 일이 잘 없다는 겁니다. 기장에서 제일 많이 싸웁니다. 기장 길이가 했는데, 수선했는데 맞니 안 맞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점만 잘 기억을 하셔가지고 기장 수선을 하시면은 크게 가게가 시끄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참고해서 꼭 숙지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운영해 주시면은 아마 편안하게 운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낭만수선 김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